자, 국가조작주범 김건희 소환 수사하라. 검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신한은행 계좌만이 아니라 다른 계좌들로 그렇게 거래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범들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태도는 이번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행위는 아주 악질적입니다. 종가 관리, 가장 매매, 통정 매매, 우리 자본시장에서 많은 시세 조종과 주가 조작 사범들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만 예외입니까? 신한 계좌를 공개하고 개입한 일이 없다고 하더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깁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 수천만 개미들의 심장을 짓밟는 경제사범입니다. 우리 검찰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즉각 소환 수사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한참 진행되던 시절에 윤석열 후보의 지난 해명과는 달리 굉장히 활발하게 김건희 씨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약 40여 차례 금액으로는 50억 상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통장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아울러 윤석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같이 진행하려고 고발장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이 역시 접수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조작 주범 김건희 소환 수사하라! 수사!